대표라는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에세이 김님, 혜영님, 엘라TV 스페너님, 박소영님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그러네요. 의사 증언 관련해서 뭐 한마디 하겠다고 대국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이죠. 사실은 뭐 오르게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입장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대 정원을 갖다가 늘리는 건 맞는데 꼭 이게 선거철 해야 됩니까? 선거 끝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한다는 것은 선거 전략일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네요. MBC 비례대표 연설에서 한국은 독재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입틀막 정권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라는 이 말도 했고요.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 군사 독재와 닮은 꼴이고 윤석열 한동훈 수사 안 받는 특권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뭡니까 이 정부에 대한 이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슴이 후련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예. 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 누가한테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유권자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 투표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은 그 뒤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분위기 깨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 영상에서 보좌관인가요, 대표님? 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원래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꿈을 안고 거기에 보좌관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뛰어나온 사람, 아 이건 정말 아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표님 말씀이 맞았어요. 쓰레기지다, 네. 진짜. 네. 이게 의원들도 보면 너무 뭡니까?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다. 나라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냥 펑펑 쓴다. 돈이 그냥 샘솟듯이 오르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뭐 세비나 이런 걸 가지고 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여당의 문제는 굉장히 크죠. 실제로. 그렇지만은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의원의 이런 부분들 또는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청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의 리더십 가지고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올바르고 내가 돈 먹지 않고 정말 필요한 돈만 쓰면서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돈 쓸 거 쓰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써본 사람은 더 이상 돈의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돈부터 챙기고 나중에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 자체가 나와서 어떤 정리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배부르고 편한 삶을 안주하기 마련이지 사람이 어떻게 여유로우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냥 내 아니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 아니만 생각했지만은 현재 조국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맞설 것 눈떠보니 후진국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독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 수사 안 받는 특권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할 때의 말투나 또 행동을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하냐면 어깨가 안 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깨를 맞아요. 딱 펴고 난 뒤에 딱 해야 되는데 어깨가 안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옹석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굽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건데 이런 모습 볼 때는 그래도 조국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굳이 현재 평가하자면은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 실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정말 의원들은요. 예, 이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 망가졌지? 이게 놀랍 안 망한 게 이상하다. 의원들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국가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야당을 많이 찍어줘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야당의 욕심이고 여당이 또 많이 찍어달라 이것도 여당의 욕심이다. 본인들은 혁신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사과 만원짜리 사먹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또 의료개혁이나 해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한다면서 결국은 저 의료개혁이라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민영화?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그런 꼼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대중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실제로 어리석습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민영화고 어떻게 보면 재벌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 사람이잖아.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럼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민영화되면 의료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없으면 병원 못 가죠. 그렇죠. 굶어 죽어라 이런 거지. 아니면 뭐 치료 못하고 가는 사람 많겠지. 미국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걸 꿈꾸는 게 저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윤 정부가 살아있는 한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락을 안 빠지면 네. 다행이지. 눈에 피눈물 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가 없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이제 보고 가는데 그거 외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이 자유주의의 원리고 또 그 자유경제시장의 원리고 또 어쩌면 정치권의 논리인데 불구하고 원래 하던 걸 가지고 그게 소우에 빠져서 그기만 좋다 이렇게 한다.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닐 때는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차를 산다 판다 할 때 주변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탄 사람이 이 차가 오래된 차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뭐 이 내가 모든 체형이 다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트도 그렇고 다. 그때 뭐 운전 습관도 그렇고 한 5, 6년 탄 차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차를 팔 때 그냥 과감하게 탁 털고 그 새 차를 가져오면 되는데 아, 이 차 너무 아깝다 속으로 저 뭐 아깝지? 이 차 너무 아까워 막 이 차 되게 편한데 아깝다 속으로 내가 딱 제가 할 말 했으면 이 차가 더 편한 차인데 왜 그 차가 편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그게 속성에 빠진 소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구형의 TV가 나왔는데 그 TV가 좋다고 계속 보이지만 신형의 TV를 보면 훨씬 반짝하고 좋은데 불구하고 구형의 TV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뭐 성격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욱 스페너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음량이 한날에 다 있네요. 동훈 건강하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 동훈님 아시죠? 네네 알죠. 알죠. 예예. 예. 아 오늘 날짜가 그렇습니까? 예, 아,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꼭 도전적인 것보다는 좀 뭐랄까요? 생각을 바꿀 때는 바꿀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혁 맞아요. 아, 네 한동훈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맞네요. 네. 아 네. 그렇구나. 김정욱 스페너님 그 아드님인데요. 네 맞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잠깐 그냥 생일 축하 겸 올해 운을 읽어드리죠. 네 맞습니다. 뭐 올해 운은 뭐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이래 되면 이분이 그냥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뭐 생길 것도 하고 운이 좋네요. 이 친구가 내년 내후년에 최상이고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여자가 둘 운인데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라이벌한테 좀 밀리는 상황 형편이 안 돼서 조금 생각도 못 했을 겨울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아니 27년까지는 아니 29년까지는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한 사주인데 약간 폭발 성향도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친구입니다. 다만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같은 뭡니까 동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운 좋은 날 이렇게 해서 4월 달부터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4월 보자 잠깐만요. 4월 6일부터 좋아집니다. 4월 5일부터 좋아집니다. 4월 5일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개해드린 김에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요거 잠깐 읽어드리고 네, 바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연 그 섬마을 둘째 딸 이야기죠. 네. 둘째 딸로 태어나서 이게 고생이 뭔지 지금 너무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 복양하랴 본인 결혼도 10원 한 장 아마 부모님의 도움 못 받고 더군다나 또 배우자분도 그 시댁이 너무 어려워서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굉장히 고생만 하신 분인데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사연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안 통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더 많이 답답했었는데 두 분께서 알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수술 날짜까지 여유 있게 짚어줘서 가슴이 많이 후련해지고 힘이 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미뤄왔던 숙제를 하나 그게 이제 무릎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루고 미루셨던 것 같아요. 예,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두 분 더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편지로 답장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네. 네. 삶이 태어났을 때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삶이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날그날 겪으면서 살아오잖아요. 근데 명리학 공부하면 내가 오늘은 어떻고 이번 달은 어떻고 아, 돈 나갈 일이 줄이 서 있다 뭐라든지 내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들이 전화 오면 아, 왜 전화했구나 이런 게 사실은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들이나 또는 이를 보고 너는 이번 달이 이렇다 아니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보죠. 그럼 물어봅니다. 네. 어떤가요? 이랬을 때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는 이런 상황이 들어야만 그때부터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답을 그냥 아주 듣자마자 바로 머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딱 이야기해 줍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가끔 전화해서 막 아프시다 그러면은 아유 언제 수술하면 뭐 이게 뭐 아무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아우 괜찮아요. 뭐 이때부터 좋아져요. 그러면 아, 정말? 근데 나중에 이제 괜찮다는 얘기 듣고 또 한번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팔자 구조에 여러분들 암인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있어요. 타고났죠. 타고납니다. 사실. 암인자가 타고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찍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암에 인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또 어떤 암에 인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폐암이 걸렸어도 폐암의 인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제가 그 얼굴을 보고 6개월 전 얼굴을 보고 큰일 났네 병원에 빨리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안 갔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나 괜찮다. 아니요. 병원에 가세요. 빨리 가보세요. 하니까 또 괜찮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6개월 안에 그때 제가 한 이야기 6개월 이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얼굴에 드러나는 이런 색들은 그 사람의 건강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내장기관이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폐기능이 안 좋을 때는 얼굴에 색이 달라요. 색이 다르고 그다음에 위암이 있을 때는 얼굴의 색이 어느 부분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신장이 안 좋을 때 색깔이 또 달라요. 청색이 올라오면. 그리고 또 간이 안 좋을 때 색은 약간 처음에 누렇게 눈이 약간 누런기가 오다가 얼굴 전체가 노랗게 변화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안 좋겠구나 하는 거 나오지만은 명리학에도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아, 인자 같으니까 이거는 특히 여성들 산부인과 쪽으로 안 좋으면 이거 분명히 안 좋으니까 꼭 이야기하려면 저 이미 수술했어요 하는 분이 거의 한 70%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안 이렇게 하려면 저 수술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찍으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사진을 이제 단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얼굴색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뭐 질병보다는 어느 사람이 더 건강한 색깔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유인촌 장관님이신가요, 이분? 이미 저기 잘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해골처럼 보이고 말랐는데 그렇고요. 네, 약간 좀 노라면서 허옇고요. 네, 바로 저게 이제 폐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저 색깔이.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안 좋은 게 누구냐면 김부겸 이분이신
김부겸이 아 김부겸이 예, 맞습니다. 얼굴이 붉은이, 항상 붉어요. 붉은데 저 안 좋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고 특히 밥 아저씨가 얼굴이 항상 붉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그랬죠. 내가 심장을 계속 쓰고 운이 안 좋을 때 이 얼굴이 붉은 얼굴이 올라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기 보면 옆에 뭡니까 개구리처럼 한동훈은 얼굴색은 괜찮아.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잘 나가니까 제가 괜찮습니다만 4월달부터 3월달까지. 뭐 또 찌그러집니다. 저게 옆에 뭐 개구리같이 생긴 사람은 저 사람 누구죠? 두꺼비같이 생긴 분이요? 국회의장. 안 좋습니다. 이미 이제 임기가 다 됐거든. 이미 임기가 다 됐고 재밌는 일이 이제 별로 없거든. 맛이 갑니다. 이제 임기 막판이잖아. 이제 저게. 맞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윤석열은 저렇게 폼은 잡고 있지만 얼굴색 자체는 원래 안 좋고요. 철저하게 저 사람은 얼굴에 뭡니까?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한 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메이크업을 적당히 안 했지만 저 사람은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중에 그래도 건강한 거는 제일 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동훈이 그나마 얼굴이 낫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건강하다. 네. 건강하지 않아 저거. 아, 건강하지는 않은데. 지금 얼굴이 저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냥 눈이 푹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아파 보이시는 분, 좀 건강이 조금 좀 덜 좋다 하시는 분이 저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은 그런데 저기 뼈다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 건강한 사람이고 깡이 있어서 이 병을 이겨내는 힘은 있습니다. 제일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제일 왼쪽의 사람입니다. 저게 살이 저렇게 둥실둥실 쪘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저 나이에 살이 저렇게 많이 쪘다는 것, 배가 많이 났다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저렇게 그래서 적절히 먹어야 되고 좀 덜 먹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꺼비 저거 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두꺼비처럼 보이시는 분은 피부 두께가 가죽 두께가 상당할 것 같아요. 매우 매우 두껍게 그러니까 보이니 악어 같애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뽑아도 저런 사람을 뽑고 그냥 맥도 못 치면서 그냥 탄핵을 하지 않으려는 작정을 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리 여러분 아시죠?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앉혔을까? 하기 싫거든. 저게 막았다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내가 좀 안 당하지 않으려면은 저런 사람을 앉혀야 뭐 스톱하면 야 안 됐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억지로 넘어갔다 했을 때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을 앉혔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저 사람이 그때 그 시기에 시기 적으로 아니라 치더라도 국회의장에 대한 단호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렇게.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뭐 그저께 이렇게 쏟아내온 이 말들의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갔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것이다. 쓰레기. 목같이 범죄 주렁주렁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달콤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권이 200석이 되면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야권이 진보 진영이 다 합쳐서 200석 되면은 이게 좀 뭔가 여당이 좀 불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게 겁낸 거예요. 네. 이게 좀 두려워하는 것 두려운 같고요. 두려운 거죠. 200석 예전까지 한 180석 정도에 머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혁신당이 10석에서 15석까지 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거 포함해서 200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민주당을 좋다고 하지만은 이 대표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실망한 사람, 중도층에서 아마 돌아선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예. 폭군한테 표를 그런데 폭군한테 힘을 더 주느냐 무조건 뭐 힘을 조금 빼고 1, 3이나 1, 뭡니까 표를 갖다가 좀 민주당이 많이 줘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맞고요. 어쨌든 뭐 야당이니까 주는 건 맞는데 제대로 일을 할까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조국이에는 예. 네, 일단은 뭐 안 하는 사람 원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은 어떤 연설을 할 때 저 사람이 싸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고개까지 숙여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보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까지 밭바닥에 서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눈에 빛깔이나 행동이나
그 자세에서 뭐 내가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네.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야. 네, 대표님 근데 그 작은 정당으로는 그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여야가 아니 뭐 180시간도 안 했는데 무슨 뭐 하겠어요 저 사람. 뭐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네.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까지 좀 비아냥거리 이 사람 주특기가 이거예요. 조국당 그러면 한동훈 동훈당이라고 하면 너무 골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 이름에 왜 이름을 넣냐 이거를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럼 니도 그럼 조국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동훈당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내가 그럼 동훈당 하면 너무 골 때리지 않냐. 그럼 조국이 조국이지 뭐 뭐야 그럼 조국이 그럼 돈이 조국이라는 글자도 모르나. 네 그러니까 네. 뻔한 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이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따서 이야기한다는 자체. 물론 이름보다는 조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어라는 게 있잖아. 네. 그 단어. 네. 그렇죠. 이름이 네. 단어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번 총선 막바지에 있으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해도 그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야 진짜 그래 맞는 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의 주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저 이야기가 뭡니까 유치하게. 저게 이제 한동훈이 네. 야권 200석이 되면 뭐 형법서 자유를 뺄 것 같은데 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그좀 팔까지 걷어붙이면서 200석 막을 나겠습니까? 저거 일단 행동에서 드러났잖아 자세에서 그렇죠? 예, 예. 사실 이렇게 팔을 되면 걷어붙였잖아. 저거는요 급한 거란 말이야. 급한 우리는 급할 때그 사람이 표시는 안 내지만은 그 행동에서 바디랭귀지에서 이 올릴 때 이건 급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저 사람은 굉장히 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겁내는 게또 하나 있죠. 한동훈 특검.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첫 국회 때 한동훈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특검에서 예. 아장내야 되고요. 유도겸 선생님이 그래 210석 넘겨라. 저도 그렇게 바라요.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 조국혁신당 분발이 20석 교수단체 구상시켜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정당을 밀자. 오케이. 저도 찬성합니다. 유도겸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석이라도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뭡니까 질적 뭐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시간을 끄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아주 패다 그는 진짜 시간을 끈다. 그리고 자기 편을 갖다가 그냥 다 이렇게 아작을내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저쪽은 그냥 감싸서 막 외국으로 쳐 보내는데 불구하고 이쪽은 잘라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누가 충성을 다하겠느냐, 누가 잘 열심히 하겠느냐 이거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재명 대표님을 때리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또 이런 읍소 전략도 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여러분한테 주파수를 맞출 것이고 또 이종섭 같은 경우도 내가 건의해서 그렇게 됐고 의사 증언도 내가 그러니까 건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붙이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대통령은 빼려고 그러는데 아니지.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네가 얘기 아니고 네가 그런 적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네. 괜히 뭐 그렇게 어? 대통령을 자유롭게 하려는 그런 말투는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 예, 그래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말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이 도와주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지 이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등에 업고 기세 등등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때리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삶 그 자체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잘난방, 몰빵, 무표로 물빵 답이다 했는데 아니 뭐 민생이 답인데 민생 투어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무슨 뭘 했습니까? 된 거 있습니까? 민생 투어만 했잖아. 민생 투어 그렇게 하시는데 뭘 한 게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기운 이게 세력도 아니고 기운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기운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어느 진영에? 가장 자기네 편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 적은요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럼 조국의 적은 누구냐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윤석열의 적은 누구냐 하면 자기 당이에요. 자기 편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 끌어내리려는 거지 민주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가장 적은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조국의 당 조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쫓아내려는 기운이 일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이분이 조혜진이라는 분이 국힘 저 김에 출마하신 분인데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당이 너무 불리하고 백석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조혜진이 나왔거든요. 김해로 갔습니까 또? 김해 을이요. 조혜진이 원래 저기 부평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크다가 그리 갔대요. 김해까지 갔네. 흘러 흘러. 네, 아직 국진적입니까? 국진 의원이시네요. 국진 의원입니다.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간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맞습니다. 간이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돈으로 주재사님 원래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돈으로서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솔직한 얘기로요. 그 저희는 이제 이쪽 저쪽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게 국민입니까? 아니 저기 저희 시민들입니까? 아니면은 저 여당의 그 컷오프된 국진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그 의원들입니까? 배치다신 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이게 빨리 내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어디에? 국민들의 마음보다 여당이 더 많을까요? 쫓아내려는 기운. 다음 대선 주자? 국민들의 생각이 많죠. 실제로. 아, 국민들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으로 부글부글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님 받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하길래 나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방송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를 나는 다 본다. 다 보고 또 판단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도 4월 이후에 찌그러질 것이고 PB가 터지면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거의 IMF 수준의 버금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 이런 것들, 경제를 돌리게 막기 위해 표를 잡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터지면 보물처럼 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은 또 브레인들이 있어요. 사실 주변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또 대화도 하지만은 참 문제가 큽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윤 대통령도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엄청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이 인생 투어만 돌아다니지 뭐 제대로 국민한테 어떤 팩트나 어떤 아젠다를 내놓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뭘 해달라고 본인이 대표로서 해야지. 그런데 몰빵하라고 지금 그런 네. 게요 지금. 대표님. 물론 몰빵을 해줘야지. 물론 민원을 찍어야 되겠지만은 몰빵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한 것도 없으면서? 네. 대표님. 근데 네. 제가 여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총선을 패배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역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제1 여당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는 지금 다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급하게 이제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금 막 뭐 읍수하는 전략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돌입했어요. 누군가 옆에서 설득했겠죠. 대통령님 이게 너무 타협 안 하고 불통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총선에서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 않고 아니 내가 못해서 그런 거냐?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아니, 얘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번에 총선에 저도요? 안 합니다. 그렇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여당은? 지 책임이라고 내려가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훈이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겁이 엄청 많고 이 자세 스탠스나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크게 크게 나가는 사람이고 쪼잔한 것 가지고 그냥 조국의 그 당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자꾸 이렇게 좀 쪼잔하게 그냥 이재명을 갖다 이재명 씨를 자꾸 이렇게 긁는 이런 것을 볼 때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폭이 크지 않고 넓게 보지 않고 크게 보지 않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소심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한테 함부로 이렇게 저울난다거나 너 때문이야 이런 말 못합니다. 못하고 네. 그냥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상대를 이렇게 폭발시켜서 이렇게 싸움 거는 타입 있잖아요. 맞습니다. 양쪽에 이제 순서를 건드려가지고 자기는 빠지고 싸움시키는 이렇게 다투게 하는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잔머리에 대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숲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무잎 하나 가지고 이게 어떤데 저게 어떤데 방향이 어떤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행동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설사 기적이 일어나서 100석 이하로 떨어지고 진보 진영이 200석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탄핵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고요. 장악하지 않았더라도 더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솔직히 말한 게 있습니다. 탄핵, 하야, 퇴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 안 한 이유도 알아요. 퇴진인 이야기 또는 하야의 이야기 또 뭐 이런 탄핵에 대한 이야기 안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법조인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5년 임기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본인이 이미 지뢰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포기한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탄핵이나 하야는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조국이 나왔습니다. 요 아작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그냥 횟썰듯이 그냥 착착 쓸면요. 하나하나 나아가면 결국은 대가리 칠 수 있거든. 요거를 이제 또 조국이 하겠다고 했고요. 또 그 다음은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점점점 힘을 빼겠다 했습니다. 시민과의 네, 무력화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이야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전에 일을 안 하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 하겠니 안 하겠니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리고 수박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아작을 내고 그냥 목을 쳤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본인은 돌아다녔잖아. 그 본인의 리더십 부족이지.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괜히 수박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응? 뭐 지금 댓글로 해요?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사람 뭐 같은 진보끼리 여기선 솔직히 중도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네. 그걸 뭐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딱 까발리려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채널에서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나의 주관을 갖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까지만 하시면 되고 다른 채널에서 이렇다라면서 퍼나르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만큼은 좀 이렇게 객관나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저희는 누구 것도 보지 않아요. 뭐 네. 누구 거 본다 그래 최모 씨도 혼자 안 봐 그런 거 왜 봐야 돼 내가 왜 봐야 돼 그거 난 제가 객관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저희 이야기가 처음에는 왜 좀 달콤한 이야기를 왜 안 할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아무리 정치인을 좋게 보려고 해도 그 환경 자체가 들어가면 사람이 때가 묻기 마련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혼자 잘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게 바로 또 이 정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게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2선, 3선, 4선, 5선, 6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점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하면서 이제 놀고 먹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걸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3선 이상 되면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손안을 까딱 안 하려고 이런 속성이 생깁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3선 이상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다. 네,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보좌관들도 거의 국회의원 한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우면 거의 보좌관이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이 만큼 무섭습니다. 여기 오나 봄봄이 선생님께서도 저희 집 손님이 이분이 섬에 사시는 분인데 조국이 여수에 온다고 나왔다고 나와서 만나고 섬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섬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그래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깨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뭐 야당을 찍어주는 건 100% 맞아요. 그리고 뭐 야당에 뭐 그런 것도 찍어주는 거 맞고 조국도 찍어주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표를 주는 것도 맞죠.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할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인물 분석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만 골라서 만약에 좋은 이야기만 계속 얘기했다면은
조국 전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그 학문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조차가 뭐 없어요. 사주 안 본다 뭐 이런 거 아무도 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요. 네. 그렇지만 한마디는 했죠. 동양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실망하겠다 이 말을 했지만은 저는 뭐 그런 말 꼭 했어야 됐나? 이걸 딱 끝나고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은 대단하다. 오케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팩트를 정확하게 날린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딱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가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다급해서 이런 건가요? 대표님 또 이것도 마음대로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갔죠? 예, 그래서 아이고 그 검찰 국가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돼. 네, 국민을 그 피의자 다루듯이 이렇게 겁박하고 그렇게 하는 취조하는 듯한 이렇게 쪼는 거 압박하는 게 일상화된 거는 좀 사실이고요. 근데 이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이쪽에서 200석 이상이 되면 향기 여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석 이상 아래 반토막 나면 국힘 내에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시킬 것 같던데요. 국힘 내에서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숫자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경을 바짝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사진 보고 바로 저희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서 이제 아마 왜 부활절 갔을까? 저 사람 절에도 가고 왔는데 저런 것들은 왜 저렇게 직접 연설까지 했을까? 아니 안 빠지고 다 다녀요. 사람을 이제 저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에요. 대통령 저렇게 하면 안 돼. 네? 선거법 위반. 아 그래요? 네. 부활절에 가는 것도요? 그럼. 아 예배 가는 것도 안 돼요? 가면 가지 말아야지. 응? 가지 말아야지. 아 그래요? 아 정치인들 다 갔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그래서 거기 이제 정치인들 가고요. 여기 뒷모습은 이제 김부겸 의원이신가요? 네, 김부겸. 그러니까 실제 제 둘이 만남도 술도 먹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야 믿을 건 하나도 없지만 똑같다라고.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몰빵하자 뭐 자기 기준에서 하셔야지 몰빵하라 한다, 빵 들고 다니 이런 것도 치사한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한테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하나. 네, 여기 이렇게 좀 여기 있네. 저 유도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진보 표방 유튜브라는 분, 유튜브로 밥벌이 가잔 자의 비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거 유튜브처럼 낯뜨거운 주구짓까지는 하지 맙시다. 저희는 진짜 이렇게는 안 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말 괜찮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런 방송이지 정말 돈을 보고 갔다면은 뭐 몰빵하자고 같이 이렇게 몰빵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여와 사람들 막 천명 들어오겠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조국이 정치 해봤나요? 성렬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큰일 날 소리네요. 사람 볼 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그 정치 해보셨나? 또 해봤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해보셨지. 그럼 저기 내가 제가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거기에 많아요. 서울역에 노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정치를 해봤다 안 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를 오래 했어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아, 그 심청희 선생님께서는 그럼 저기 정치를 아는 게 이 대표는 정치를 압니까? 정치를 알아요? 이번에 공천도 처음 해봤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정치를 해봤어요? 당대표도 처음이시고. 그럼 직위를 봐도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과 아니면 그냥 시장과 아니면 뭐 어? 지사를 한 사람이 나아요. 어떤 사람이 나아요? 학력을 봐도 누가 나아요? 뭐 그런 걸 뭐 말하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나 서울대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그냥 나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나는 뭐 3번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인물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우러러보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기법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적으로야 가르쳐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인상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3분 특강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또 특강에서도 부위별로 찍어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조국을 밀어주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밀든 간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인준 선생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준 선생님은 그냥 그쪽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은 다 야당이에요. 누굴 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네, 밀어준다. 밀어준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은 그 본인이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대를 만나면 이게 그 사람이 하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해드리는 거고요. 기본 인성도 안 돼 있고 이게 운도 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선택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할 건데 말만 바꾼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아니 뭐 오염수 그 내가 나올 때 민주당에서 뭐 했어요? 그냥 몇 마디 읽고 말았잖아. 뭐 그게 규탄한 거예요?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했잖아. 예. 그나마 저 김은민 의원이 가끔 소식은 전해줘요. 이번에 또 핵폐수가 또 세 번째 나갔다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김은민 의원님 항상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뭐 누구를 밀고 안 밀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의 생각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성렬이 답도 뭐 이렇게 성렬이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 무슨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희한하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음 씨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패다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니까 이분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방송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누가 오버해서 이야기한 걸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느낌입니다. 네. 사람이 같다가 아니라 이제 미음 씨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제 세력이 미음 씨고 또 미음 씨의 아바타가 또 조 대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뒷배가 또 같은 저기 언론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대표님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쳐요. 그래도 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아니, 있고 무능하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잖아,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해요?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 어떻게 이 정권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조국은 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아젠다를 내놓은 거 있습니까? 못 살겠다. 아, 못 살면 본인이 왜 못 살아? 1,500만씩 나오는데 한 달에? 뭐 못 살아, 못 살기는. 잘 살지. 못 살겠다는 거 왜 못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 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 없잖아. 조국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 네네. 뭐 심판하자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 전체 구호긴 한데요. 구체적인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는 뭐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조국은 뭡니까? 입틀 막 단호하게 맞설 것. 뜸떠보니 후진국이었다. 금사독재 정권, 뭐 군사독재와 닮은 꼴, 뭐 수사받는 안 받는 특권청, 또 뭡니까?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정확하게 말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3년은 너무 길다가 뭐 임기 5년인데 4년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국민들 마음에는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아웃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고 최대한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소나무당 생각입니다. 소나무당은 3년도 길다. 1년 안에 끝장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당 찍자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바람이 불어서 이거는 뭐 태풍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소나무가 지금 막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소나무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너무 바람이 세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소나무당도 그 대표께서 지금 아직 못 나오고 계신데 빨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못 나오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송영길 씨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렇게 정말 직격을 하고 바른말을 할 때 민주당에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까?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송영길 씨를 만나러 가봤습니까? 안 만났잖아. 네, 요즘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호도였나? 다음 대통령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조국 당대표가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4%인가 5%고 이재명 대표님이 한 25%인가 그리고 한동훈이 20%인가 약간 이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조국 당대표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조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다 얘기했지. 맞습니다. 언감생심이라고. 그럼. 네. 저 사람의 말투는 그렇게 나갑니다. 분명히. 저는 못 들었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생각해보겠다 얘기했지. 잘 모르겠다. 안 해봤다 이래야겠지. 네. 그게 맞지. 홍준표 씨 같이 정치에 이렇게 말 가지고 막 요땐 요렇게 얘기했다가 막 정말 듣기에 너무 재밌어요. 그 홍준표 의원이 얘기할 때마다 뭔가 재밌기도 하면서 또 혹하기도 하면서 또 어떨 땐 또 불쾌감도 주기도 하는데 조국 당대표나 저 이재명 대표님의 이제 공통점은 이 말 한 거에서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한 거에서 본인이 말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뭐 아무튼 소나무당도 좀 의원도 내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뭡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도 좀 많은 의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뭡니까 조국 비례대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을 통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총선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열흘 이제 9일 남았네요. 오늘 하루 빼고 임 9일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방향 제시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성 자체가 대표님 이렇게 너무 한쪽이 힘이 빠져 있고 지쳐 있거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그쪽에다 확 그냥 힘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국민들이 어때요? 우리 국민성이 화끈하잖아요. 아예 그냥 이쪽에다 힘을 왕창 줘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을 제가 준비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황용숙 선생님께서도 뭐 조국 악마화시키는 극단적인 사람이 많다 하는데 아까 뭐 조국과 저기 윤석열은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 그 악마화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아니 조 당대표가 그 본인 자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윤 정부한테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 싸울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들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을 띄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진보 스피커 중에서도 이재명의 또 몰빵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현재 이재명 씨가 아직까지 대표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주 적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00명 이상 들어오던 분이 300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대변, 괜찮아요. 제가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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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월요일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많이 바쁘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닮은 사람이 제가 두 사람을 호명할 건데요. 누가 더 닮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댓글 남겨 댓글 좀 적어 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닮은 사람은 1번 이재명 대표다. 2번 조국 당대표다. 둘 중에 누가 더 닮았느냐?
실제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똑같은 비슷한 면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이재명 대표냐 조국 대표냐 적어주십시오.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대표님하고는 이제 방송 끝나고 여태까지 이제 종합적인 걸 토대로 했고 지나온 이런 거 행적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운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징이 뭐죠? 대표님? 시간 능글능글하게 시간 끄는 거지.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쌓았죠. 예, 맞습니다. 좋은 이미지만. 좋은 이미지만 쌓은 거죠. 예, 사실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 혁신화 기억 안 했죠. 그거는 그런 거는 별도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모범생활 하는 것 같은 게 누가 때려도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아주 좋게 나긋하게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뭐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또 그닥 또 그렇게 그 정도는 사실 기본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정작 중요한 거를 한다고 대통령 하셨는데 하나도 손 못 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 분인지 몰랐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는 눈높이를 기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무슨 일, 뭘 했어요? 모를 땐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 이해가 안 가요. 하겠다고 지금 튀어나온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가장 장점은 뭔가요, 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점. 포장을 잘하죠. 자기 포장을 잘합니다. 그거를 이제 탁현민 씨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극대화를 했죠. 예. 예. 국민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터졌어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 윤 정부와 다르게 뭔지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네 그랬고 단점은 뭡니까 대표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점.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했어요. 예, 크게 정말 중요한 일은 쏙 빼놓고 했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고요. 성격은 떠나서요. 일단 성격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1번이냐 2번 중에 비슷하다는 거는 공통점은 부산 출신이라는 게 공통점인데 그것 빼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판단하시겠죠. 네. 네. 여기 저 100%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인물 분석을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 영부인 사실은 저기 네네. 뭡니까 공약 이행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 때나 또는 뭡니까 저기 지사 때 한 거예요. 행정 그것은 시키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행정적인 것과 또 이 정치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냥 상명하복이잖아. 상명하복을 시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대로 하는 거지. 그런 것과 또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물 같은 정치에 들어온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예. 다른 부분이라는 것들이죠. 예, 제가 그 증거로서 하나를 제시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잘 못했던 게 주변에 수박들을 많이 안 쳤는데 저희가 왜 양파 계열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그때 왜 이렇게 많았어요?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부터 해가지고 양파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파를 많이 둔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변 인물이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인입니다. 만약에 그 본인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다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뒀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다르고요. 그러면 좀 이재명 대표님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 좀 보세요. 없잖아요. 아, 진짜 자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사람 빼놓고는 한두 사람 빼고는. 그래서 당대표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에 어떤 인물이 그분을 떠받치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은 아마 요거 1번, 2번 적어주신 분들 중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조이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번이냐 2번이냐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부연 설명 또 드리죠. 자, 명리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이제 현실적인 걸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탁 끊으면은 그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에 했던 것들이 다 삭제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예.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도 하죠. 또 컨설팅도 같이 병행하죠. 또 수업도 하죠. 또 책도 쓰시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그 학문 자체에. 그 실전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공부를 가끔씩 하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예전에 우리 수강생들은 오프 수업할 때는 하루 반나절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4시간씩 했죠. 네, 4시간씩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해서 6시간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와, 아, 그때는 요즘 못할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하라래도 못하고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이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수업을 하게 하러 온 학생들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온 학생들은 결국은 이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하실 분들 수강생 모집합니다. 그 인물 분석이 너무 궁금하고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하시는 분들 이 명리학 배우시면은 답이 탁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너무 정치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깊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가 그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해서 조국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또는 주변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굉장히 줄여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사실요. 뭐 밥 아저씨도 그렇고 정말 핵심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아킬레스를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말 못한 것도 많은데 자, 이거 하면 또 빡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겁니다. 만약에 이 대표나 또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사람, 왜 그 조국을 선택은 아니지만 조국이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좋잖아요. 연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실증나잖아. 한 10년 되면, 몇년 되면. 그렇죠? 너무 뭐 궁합이 좋은 몰라도 궁합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10%, 15%밖에 안 돼. 제가 봐도. 실증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가 크다. 저는 저 사람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까지 생각해서 그 인물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서 그냥 빵을 들고 다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깊이 우리 나라를 이끌고 왔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뭐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치 업계에서는요 여러분 아, 이 사람을 내가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력을 모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합류되어 있는 뭐 채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잘근잘근 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씹을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 뭐 조국이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되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패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질퍽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그래도 낫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 흑과 백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면 안 됩니다. 네, 적어도 민주진영에서 나온 인물들은요. 서로 이렇게 헐뜯는 거는 이게 좀 나쁜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갉아먹는 전략이에요. 아니 국힘은 원래 민주당 그 저 문정부 때 발탁된 이 검찰총장이 저쪽으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 후보 나간 인물이잖아요. 국힘은 일단은 그쪽 후보가 됐으면 밀어주잖아요. 아니 적어도 진보 진영에서는 인물이 둘이 나왔든 또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꼭 하나여만 됩니까? 지금 둘이 될 수도 있고 셋도 될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포장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과 행동과 또는 모습이 다를 때는 포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걷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포장을 걷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헐뜯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일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인생 투어만 하고 밥만 굶고 여태까지 뭐 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겠다 이러면 하는데 뭘 못 삽니까? 본인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미 못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본인은 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뭘 믿어요? 헐뜯는 거예요 이게?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치인은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채찍질을 해야지 벌써부터 당군 줄 생각부터 하시면 하지 안 돼요. 마세요 그렇게. 예. 예. 조기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바로 치고 들어가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니니까 말 안 하지. 아는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분 출당 선언한 지 3월 3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잘했다고 대통령 잘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말라고. 정치와 그냥 시장 상호관계는 다르다니까.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시키면 다 해요 사람들. 정치는 시키면 해요? 안 하잖아. 정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제가 어제 대표님한테 질문 드렸던 거 똑같이 질문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만약에 저희를 찾아와서 내가 그 대통령이 나중에 되려고 할 때 어떤 스타일로 변화를 시키고 나의 그런 걸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1번 노무현식 아니면 김대중 스타일. 그 이런 스타일 중에 내가 좀 벤치마킹 할 그 인물을 좀 찾아주세요. 어제 물었죠. 네네. 네, 제가 물었어요.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말고 본인의 특유한 다른 방법을 써라.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 뭐에 따라하려고 그래? 지금 문재인 그까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조국을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본인의 캐릭터가 뚜렷하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 많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조금 이야기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뭐 찾을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그런 받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해줬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정치인은 저희는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싶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좀 단점을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그 질문에 제가 착안을 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전 대통령 중에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표님은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가야지. 없어요. 왜 나다운 게 최선입니다. 그 억지로 따라했다가는 지금 하는 것이 나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익숙한 그런 표정과 익숙한 그런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만들려면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오늘 방송 처음 들어보신 들은 그 자기가 찍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뭐 좀 약간 고쾌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을 깊게 들어보시면은 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기도 하고요. 네, 인물 분석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3분 특강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